그냥 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 건데요? 세상 다 망해라! 하찮고 사라질 것들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데? 멸망은 내 권한이라니까? 너 나한테 반했지? 뭐? 맞네. 아니거든. 그래. 진짜 아니거든? 넌 시비를 걸어야 쳐다라도 보는구나. 그니까 너도 시비를 걸어야 쳐다보네. 너 원하는 게 뭐야? 멸망. 더 찍는 거예요. 이건 나가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탁동경 역을 맡은 배우 박보영입니다. 난 인간이니까 너를 사랑해볼까 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 나 원대한 꿈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다가 죽음을 앞두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레이디 퍼스트로 인기 씨부터. 왜요? 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멸망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자. 날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진 만큼. 어떻게? 키스라도 할까? 멸망은 오케이. 사람이 아니고요. 운명이야.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오늘 우리 집의 현관으로 멸망. 네. 차주익 역할을 맡은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글 다 봤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새로운 남자. 그거 도와줄게요, 내가. 출판사의 팀장이고요. 굉장히 본인의 일을 잘하고 계획적인 인물입니다. 컷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사람 좋은 모습을 하면서 온다. 자. 심각하게 일하는 척.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규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너무 걔가 좋았거든. 그래서 너무 쪽팔렸거든. 내 자신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인터뷰 까먹고 있었어요. 너무 변명을 많이 하죠. 아니에요. 나진아 역을 맡은 신도연입니다. 작정하고 되면 그게 사랑이냐. 그런 얼굴, 그런 몸, 그런 미소, 그런 순간을 만나는 거 엄청 어렵거든? 안 쉬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러브라인이 생겼는데요. 예쁘지만 또 아픈 장미꽃 길을 걸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항상 대본을 고를 때 첫 번째가 재미거든요. 재밌었어요. 정말로 재미있었고. 야, 너 진짜 눈 피해가질래?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마음에 약간 동요가 있었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꼭 해야겠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화석에서 몇 번 뵀었어요. 전작들을 공통된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서인국 배우님이랑 연기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 또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작품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아주아주 기대가 크고 너무 영광이고 잘생긴 거 아는데 바빠서.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 네가 먼저 하던데? 제가요? 네가 태어난 날 너는 누군가의 소망이다. 아, 악몽인가? 다혜민이 악몽이지. 나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어? 네가 선택한 거야. 원래 너 같은 것들은 너밖에 모르지? 내가 얼마나 남밖에 모르는 놈인지도 몰라. 제가 엄청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 멸망. 심쿵 엔딩. 마음의 소리. 앞에서 다 했을 것 같아. 뭐 소원 더 주세요, 이런 거. 소원을 더 많이 들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5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좋은 기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 제 주변 사람들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TVN 시청자 여러분. 2021년 TVN 새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